자, 이번 시간은 그 마야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에 있는 NPM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인데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우선은 씬을 다 완전히 구성해 놓은 그 파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눈이고요. 네, 눈을 만들어 놨고 바닥입니다. 그리고 공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유튜브로 그 오토데스크 쇼리를 그 바이프로스 쇼리 같은 걸 보시면은 이게 눈에 호랑이가 이렇게 쭉쭉쭉쭉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눈이 이렇게 쓸려 나가죠. 네, 그런 거랑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멋있게 만들고 싶지만은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지금 하는 거고 이 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렌더링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했다는 것만 좀 참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바이프로스 익스텐션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노드 구성이 좀 심플하게 뭐 직관적으로 네 이렇게 됐다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 노드를 제가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요거 작업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씬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npm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데요. npm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토데스크 사이트 있어요. 에어리어.오토데스크.com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내용이 쭉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이 좀 지나가는 거 요거 한번 플레이 시켜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npm이라는 건 material to metho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쭉 적혀 있는데 네, 영어입니다. 그래서 뭐 설명드리기가 저도 영어가 그렇게 길지 영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M은 뭐 디즈니 프로즌에서 예, 스노우 솔버를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오토데스크 쪽에서 아마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받은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했고 뭐 해상도 높아질수록 시뮬레이션 동작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래나 진흙과 같은 그런 거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모래, 진흙, 뭐 네. 눈이네요. 네, 눈에 좀 특화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새로운 씬이고요. 그리드는 제가 좀 꺼놨네요. 자, 우선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 될 네,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좀 씬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 좀 무거워져 가지고 좀 많이 시뮬레이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트북이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뭐 모양을 얘가 이제 눈이 될 기본 그 베이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모양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텍스 눌러가지고 네, 지금 얘가 지금 변형이 되는 건 B키. 네, B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한번 눈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얘를 이제 기본으로 눈이 생성이 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보시면 이제 바이프로스트 그래퍼레이터가 있죠. 네, 그래퍼레이터로 프라면으로 나오네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줄이고 플러스 키를 눌러가지고 뉴 그래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이 나오는데 인풋은 필요 없으니까 우선은 지우도록 하고요. 아웃풋은 꼭 필요하니까 남겨두시고요. 자, 이제 얘가 이제 눈이 돼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인식을 할수 있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탭키를 눌러가지고 그냥 npm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npm 솔버 세팅 하고요. 얘네들은 뭐 나중에 할 거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기본입니다, 오늘은. 네. 솔버 세팅, 그리고 시뮬레이션 npm 시뮬레이션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어떤 거를 할 건지, 물을 할 건지, 모래를 할 건지, 눈을 할 건지 하나씩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뭐 눈을 할 거니까 네. npm 스노우를 하나 불러오고요. 또 npm 불러와서 솔버 세팅 값. 네. 이 솔버 세팅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중력값도 정할 수가 있고요. 디테일 사이즈라든지 뭐 스타트 프레임, 뭐 엔드 프레임, 뭐
뭐 다양하게 지금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비두고요. 네, NPM 스노우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과 아 여기 있네요.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 뭐 정할 수가 있고 뭐 세팅 값 그리고 복셀 값이 있는데 네, 우선은 제가 이 복셀 값을 좀 낮출게요. 높이면 높을수록 그 눈에 대한 그 개수나 그리고 그 계산할 디테일이 훨씬 높아지지만은 지금 시뮬레이션 지금 데모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1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덴스티 값, 뭐 이렇게 프리션 값, 뭐 이렇게 다 옵션들이 다 있어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탭키 또 눌러서 NPM 이제 뭐 불러와야 되죠? 시뮬레이트 NPM 그렇죠? 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트 NPM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세 개만 있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봅시다. 옵션 값에서 제가 지금 네, 중력이 지금 9.8이니까 밑으로 이제 떨어지겠죠. 0을 넣으면 이제 중력이 없는 그냥 공중에 둥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 네, 복셀 값을 좀 줄였고요. 자, 뭐 연결하는 건 되게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 방법은 자, 스노우 소스를 소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팅 값은 세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티클 값을 아웃풋으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아마 연결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고. 자, 이제 기본 세팅은 됐고, 누가 눈이 될 건지를 우선 정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눈이니까. 자, 얘가 눈이 돼야 되죠. 그러면 폴리곤 스피어를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드롭을 해줍니다. 네, 그럼 바로 불러와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움직여라. 네, 불러와졌고요. 자, 메쉬를 그냥 지오메트리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폴리곤 스피어는 어차피 눈이니까 하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눈 기본 오브젝트죠. 이거 왜 생기지? 이거 가끔 좀 생기더라고요. 아마 제거 그래픽 카드가 약간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력값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행히 시뮬레이션이 빨리 되네요. 네, 정지. 지금 바닥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닥 오브젝트가 될 애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에 콜라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퀄리티 한번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닥이 폴리곤 큐브. 다시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드롭. 네, 그럼 폴리곤 큐브가 불러와 주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컬리전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컬리전 현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콜라이더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콜라이더, 네, 콜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메쉬를 지오메트리에 넣어주시고요. 일단 콜라이더를 여기 컬리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도 보시면 이제 연결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보시면은 여기도 뭐 컬리전에 대한 다양한 옵션 값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랑 다르게 이렇게 옵션 값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뭐 컬리전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 아,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뭐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프릭션 값이나 뭐 방수 값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우선 콜라이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한번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인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바닥이 인식돼서 퍼지죠? 네, 혹시 조금 나왔네요.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예, 원래 안 나왔었는데 예. 예.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좀이 면의 개수가 좀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다른 구루 하나 아, 이번에 구루 말고 구루 할까요? 네, 뭐 상관없겠죠. 뭐 상관없으니까 네, 그냥 구루를 하겠습니다. 자, 구루를 가지고 와서 얘가 그 호랑이가 움직이듯이 네, 스케일 좀 크고 아까 호랑이가 움직이면서 네, 눈을 지나갔듯이 그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프레임 가서 네, 키를 좀 줄게요. 그리고 60프레임 가서 얘가 확 지나갈 수 있게 네, 뭐
기존 방법은 네, 다양하게 있죠.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개별적으로 키를 줄 수도 있고, 세키로 줄 수도 있고, 에스키로 전체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 WER. 저번에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원래 옛날에 됐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안 되는 것 같은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주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계속 걸리네요. 네, 우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좀 지저분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좀 깔끔하게 하려면은 네, 전체적으로 L 눌러주시면 정리가 한번 됩니다. 자, 이제 얘가 이제 눈을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뭐 그러려면은 스피어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컬리전에 대한 속성도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물론 같은 오브젝트라면 모르겠지만은 각각의 그 재질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폴리곤 스피어에 대한 콜라이더를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콜라이더 하나 더 가지고 오고요. 메시 연결해 주고 뭐 옵션 값 여러분이 바꾸실 필요가 있으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라이더를 쭉 끌어서 다시 컬리전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뭐 노드가 좀 복잡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그 하나 선택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그 외부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L키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네, 노드가 정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첫 프레임 가서 플레이를 시키면 되는데 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플라이 블라스트로 걸겠습니다. 윈도우에 플라이 블라스트 네, 옵션 가서 타임 슬라이드 뭐 딱히 손댈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각도로 플레이 블라스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좀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브젝트가 구를 구가 이제 오브젝트 바닥을 인식을 하고 치우가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고 눈이 떨어지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렇게 눈이 튀는 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바닥이 원래 안 그랬었는데 네, 바닥이 좀 들어가네요. 이거 좀 디테일이 좀 떨어졌나?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이 쌓이고 오브젝트가 지나오면서 눈을 이렇게 흩날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서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이죠.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보시면은 노드가 되게 간단하고요. 네,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솔버에 대한 세팅 값이 여기 있어요. 얘를 그냥 0으로 해놓으면은 그 위에 가만히 있고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툭 지나오면서 건드리면 거기서 눈이 뿅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여기 npm 가지고 아웃풋을 연결을 시켜준 얘가 있고요. 얘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소스, 콜라이더, 뭐 인플루언스, 세팅. 그래서 뭐 저는 세팅 값 연결을 시켜줬고, 네, npm 그리고 콜라이더 필요하니까 두개 콜라이더 연결해줬고 눈이죠. 만약에 뭐 모래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모래 그냥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노드만 연결해 주셔도 아까 같이는 좀 괜찮은 이런 시뮬레이션들도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마야 그 바이프로스 익스텐션에 있는 npm 솔버 중에 스노우로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